지인분께서 등산화를 사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마나슬로 아트라스. 볼까요? 세상에. 와, 이 세상에 참. 어떡하죠? 죄송해서 이거 어떡하죠? 자, 일단은 이거 하나 놔두고요. 또 하나 할까요? 어휴, 좋은 신발을 갖다가 안정하겠네. 비싼 신발을 갖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컬러나,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와, 딱 맞고 정말 좋다. 이게요. 와, 이 지금 제가 신은 이 느낌이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요. 꽁이 왔어? 거기 있었구나. 아빠 어디 갔나 했네. 이거 이쁜 새끼. 우리 딸. 아, 아빠 신발이야. 내 새끼. 아, 착용감 정말 좋습니다. 저는 등산화 중에서 캠프라인이 제일 좋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딸, 아빠 보고 싶었어? 이거. 오랜만에 오늘은 송이버섯을 한번 찾으러 왔고요. 이쪽은 능이가 자라는 곳인데요. 일단 저쪽에 송이가 자라는 곳에서 송이를 보고 올라가면서요. 내려올 때는 이쪽 능이가 자라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능이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임도를 따라서 한참 올라가는 중이고요. 오늘 한번 슬슬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왔습니다.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산행을 못하고 있다가요. 이제 좀 발가락이 괜찮고, 지인분께서 신발을 갖다가 등산화를 갖다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신고 왔는데 아주 발이 편하고 좋네요. 이것도 능이와 송이가 나오는 곳인데요. 높이는 안 가고 그냥 한번 가까이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발가락의 상태 좀 확인하면서 한번 다녀보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처음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쌀이 버섯들이 있네요. 이렇게 큰 값버섯은 아직도 싱싱한 곳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싱싱하다.
지금 500대를 돌고 있고요. 이것이 원래 여기가 능이가 나오면 아, 이 바닥에 능이가 많이 나오는 바닥인데요. 능이가 없어요. 능이가 보이는 게 없고 500대를 유지하면서 쭉 갔다가 아, 내려올 때는 한350 정도에서 보면서 내려올라 그래요. 여기 능이가 나면 많이 나요. 버섯 도가리 하나 안 보이네요. 야, 사방이 솔버섯이에요. 사방에 솔버섯들이 엄청나게들 지금 저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많다. 저 밑에도 보면 많고요. 전체가 솔버섯들이 막 올라와요. 솔버섯, 식용버섯이고요. 데쳐 놓으면 미끈미끈해요. 간버섯이라고도 해요. 간버섯이라고도 하고요. 식용인데 저는 먹기 싫어요. 송이버섯을 쬐끔한 것까지 캐온다고들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는 그거를 키워서 가져오겠다고 놓고 가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따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따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 송이를 다른 사람이 채취를 해 가면은 그 송이밭이 들통이 나니까요. 그래서들 그 송이를 조금이라도 따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 그럴 거는 전혀 없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산을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아유, 오랜만에 산행하니까 땀이 삐질삐질 아주 힘드네요. 하필이면 사람이 지나간 데로 왔어요. 여기 앉아서 빵을 먹고 그런 곳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이고, 여기서 제가 송이를 따가지고 그래서 올라온 건데 사람이 벌써 지나갔네요. 빵을 먹고 왔어요, 여기서. 볼까요? 아유, 이 사람들 장갑을 여기다 버리고 왔어요. 장갑 비칼레를 갖다가 여기서 쉬고 갔네요. 사람들. 온갖 쓰레기들. 이 레시피 깡통은 곳곳에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송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쁘다. 아유. 포기하고 그냥 가려다가 옆을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송이가 하나 올라왔네요. 야, 힘들어. 아, 이쁘다. 아, 한번 뽑아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야, 송이를 벌레가 먹었네, 옆에. 이렇게 벌레가 먹고요. 송이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보긴 봤어요. 딱 하나 보네. 이 송이 캥, 이 자리 봐요, 여기. 아, 구멍이 똥 나네. 아, 빨리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의 송이가, 아, 반겨주네요. 아, 발가락이 아직은 아파서요. 지금 골짜기를 해서 내려가려고 해요.
골짜기를 천천히 내려가야 되겠어요. 아직 발가락이 다 낫지가 않았어. 살짝 아프네요. 오늘은 일찍 내려가서 쉬고요. 내일은 다시 산행을 가야죠. 내일은 후배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후배랑 같이 산에 가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철 지난 꽃송이 버섯이 이렇게 하나 자라고 있어요. 이제 빼짝 말라있네요. 여기도 꽃송이가 자라네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뽑혀 있어요? 누가 뽑아서 놓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누가 뽑아서 여기 있거나 여기서 뽑혔거나 누가 뽑아서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고선 뽑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오늘 한 4시간 정도 산행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차인 데까지 왔고요. 아, 발가락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아, 신발이 좋아서 그런지 통증이 없네요. 덕분에 지인분 덕분에 아주 편안히 또 산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능이와 송이버섯을 한번 찾아다녀볼까 합니다. 지금 송이버섯들이 또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후배들한테 지금 연락이 오고요.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자, 내일은 한번 또 송이능이를 한번 찾아서 가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여기도 이 낮은 산에도 사람 엄청나게 왔어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